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식당 쌀 창고에서 서울시경 219중대 방범순찰대 소속 19살 차경남 의경이 위성전 의경과 안경모 의경에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숨진 차 의경은 어제 사육동원에 늦게 나왔다고 위 의경에게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맞고 쌀 창고에서 기압을 받다가 다시 안 의경에게 가슴 등을 얻어맞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.